여러분, 평생 세금을 안 내도 된다면 아이 4명을 낳아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 3명을 낳아서 키우면 4천만 원의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헝가리에서 총리가 이런 폭탄 선언을 하면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겠다고 했답니다. 자, 무슨 사정인지 저랑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클레어의 잘 고른 영화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클레어의 잘 고른 뉴스 스크롤 뉴스 오늘은 BBC에서 골랐습니다. 앞에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헝가리에서 베이비붐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세금 혜택, 그 tax breaks and loan forgiveness, 대출 장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ungarian women with four children or more. 4명의 자녀 또는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헝가리안 여자분들은 will be exempted for life, for good, from paying income tax, 소득세를 면제받고요. The Prime Minister had said, unveiling plans designed to boost the number of babies being born. 태어날 아기들을 위한 계획들을 발표를, unveil, 베일에 쌓였다라는 말 아시죠? unveil, 네, 그거를 베일에 쌓였던 기대되는 계획들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스롤 뉴스를, 제가 영어 외신을 다루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컨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뉴스에서는 지금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사적인 내용들을 외신에서 좀 인사이트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스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BBC처럼 잘 알려진 외신에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릴 만한 표현들을 도출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신을 또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또 영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네. It was a way of defending Hungary's future without depending on immigration.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이민자들에게 의지를 하지 않고 defending Hungary's future, 헝가리의 미래를 방어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빅토르 오르반, 이분이 그 헝가리의 지금 극우파에서 당선된 총리예요. 그래서 The right-wing nationalist particularly opposes immigration by Muslims. 헝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헝가리가 유럽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극우파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헝가리 인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Hungary's population is falling by 32,000 a year. 지금 한 1년에 인구가 3만 2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서 young couples will be offered interest-free loans of 이게 10 million forin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6,000, 36,000달러, 한 4천만 정도 되죠. 그래서 젊은 커플들은 이자가 없는 돈을 4천만 원까지 누구든 받을 수 있는데, 이게 to be cancelled once they have three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를 3명 낳으면 그냥 공짜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갚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올반이라는, 네, 빅토르 올반이라는 헝가리 총리신데, For every missing child, there should be one coming in, and then the numbers will be fine.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issing child 하면, missing 하면 잃어버린이라는 뜻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는 모자라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모자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하나가 들어오고, 그러면 there should be one coming in.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씩 더 채워지면 숫자는 괜찮을 거야. 근데 이 숫자라는 게 약간 정치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Hungarian people think differently. 헝가리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거야. 말했습니다. We do not need numbers. 우리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We need Hungarian children. 네, 이게 신종 민족주의,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이분이 선언을 하셔가지고 프로테스트, 데모하는 분들이 몰려오셔가지고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네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헝가리가 그렇게 그런 나라로 끌고 가지 마, 막 이렇게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Mr. Orban finished his speech with 어떤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냐면 Long live Hungary and long live the Hungarians.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됩니다. 뉘앙스가 어떠냐면
헝가리어 영어 나라 이게 마치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나치 독일 제국이요 나치에서 히틀러가 독일 제국이요 영어 나라라고 외친 그런 뉘앙스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럼 헝가리가 도대체 얼마나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출산율을 영어로 fertility rate라고 하거든요. 1.45 여성 한 명당 1.45명의 아이를 낳는 출산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EU average 유럽의 평균이 유럽연합의 평균이 1.5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럽에서 제일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는 어딜까? France had the highest fertility rate in the EU. 얼마냐면 1.92 거의 여성 한 명당 두 명의 아이를 낳는 꼴이죠. 그리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1.34로 제일 낮은 나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네, 서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나라, 나이저, 영어로 나이저라고 하는데 니제르에서는 여성 한 명당 자그마치 7.24, 7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16년의 기록이고요. Increasing birth rate, very difficult.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수십조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작년에 1.05로 나왔어요.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곧 인구 붕괴가 오는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marriage rate in South Korea is at its lowest since records began. 기록을 한 이래 한국의 결혼율이 5.5, 5.5 per 1,000 people. 1,000명당 5.5명만 결혼을 하고 이게 1970년대에는 compared with 9.2, 9.2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very few children are born outside marriage.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결혼 방식이 아니고는 출산율을 카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서유럽 같은 경우는 동거인, 파트너로 그냥 결혼하지 않고 파트너로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제도적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외국에서 보면 시사를 할 만한 얘기, 찍어서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인 거죠. 오로지 marriage만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인 거죠. Have a fertility rate as low as South Korea's 1.2. 근데 지금 이건 재작년 기록이고 작년에 1.05로 찍혀서 아 지금 힘들죠. 그리고 이 문장도 좀 알아두셔야 된 게 The replacement rate. Replacement rate가 뭐냐면 노령 인구가 이제 젊은 인구로 대체되는 replacement rate가 지속을 하려면 인구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2.1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1.5로 내려갔는데 중국이라든지 중국도 1.6이에요. 일본도 1.4. 그래서 인구 붕괴가 시작됐다는 게 숫자로도 이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마무리하는 말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헝가리의 이 출산율 공약은 결국 인종차별주의,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헝가리 총리의 꼼수였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헝가리어 영원하라, 헝가리 민족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아주 장렬하게 멘트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수많은 시위대의 그 폭탄을 맞으셨죠. 네. 아,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많은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저도 부모가 돼봐서 알지만 아이와 부모가 함께 평생을 성장을 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쵸? 이게 과연 세금을 면제해주고 다인승 승용차를 주고 뭐 싼 이자를 주고 이런 식의 미끼를 던져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한국은 이미 여성 한 명당 1.05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로 악명이 높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풍경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글로벌한 지적 영양제 꾹꾹 꽉꽉 채워드립니다. 클레어의 잘고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추천이 부끄럽지 않은 고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bye!